프로이트 다섯 번째 녹화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오후 4시 30분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엔 본능, 여기를 할 차례죠. 프로이트는 삶을 향한 본능과 죽음을 향한 욕구를 제시한 바 있다. 프로이트는 그 연구 결과물에서 초기에는 리비도만을 언급하였으나 점차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타나토스와 함께 리비도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프로이트가 저술한 그런 그어 책을 보면은 히스테리 연구, 꿈의 해석,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토템과 터부, 무의식에 관하여, 정신분석 강의, 쾌락 원리의 저편, 문명 속의 불만, 문화에서의 불안,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정신분석학 개요, 우리 마음은 남쪽을 향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편집본, 정신분석의 탄생, 꼬마 한스와 도라, 늑대 인간, 종교의 기원,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예술문학 정신분석, 정신병력의 문제들, 끝이 있는 분석과 끝이 없는 분석, 정신분석 운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프로이트의 일생을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1938년 6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서 런던으로 망명함. 이렇게 있고 1906년 정신분석학의 지지자인 카를 융과 만남. 이게 있고. 1886년 4월에는 빈에서 병원을 열고 신경증 환자 치료를 시작했다. 9월에는 유대인 마르타 베르나이스와 결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그런데 성장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프로이트는 많은 신경증 환자를 돌본 치료자이기도 하였으나 자신 역시도 불면증과 우울증을 비롯한 수많은 신경증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그의 연구 중에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며 얻은 결론을 토대로 세워진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꿈의 상징성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이 그의 아버지 사후 자기 관찰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다. 이 외에도 로마에 맞서 싸우는 한니발 장군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로마에 갈수 없어 노년의 자기 관찰을 끝내고 나서야 갔다든지 하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프로이트는 골초였기에 67세이던 1923년에 구강암 진단을 받고 무려 16년 동안 투병 생활했다. 말년에는 말이 어눌해져서 진료 상황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하자 딸인 안나가 대신 말해줄 정도였다. 1939년 9월 21일에 주치의인 막스 슈어 박사에게 자신의 안락사를 요구해서 9월 21일과 22일에 모르핀을 각각 한 차례씩 투약을 받았고, 다음날인 9월 23일에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오스트리아 병합으로 런던으로 떠난 지 1년 만이었다. 이 구강암 진단을 받고
말도 굉장히 어눌해졌다 이런 얘기죠. 정신분석의 지시. 평가, 뭐 이런 게 있고. 과학계에서 프로이트는 자기 이론을 환자와의 경험보다는 대부분 자기에 대한 공상으로 만들어졌고, 자기 이론을 실험으로 검증하려는 사람에게 내 주장은 많은 관찰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내가 전번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서양은 증명과 검증을 통한 이론만이 학문으로서 이론을 받는,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동양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이 축적된,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의식에 대한 연구.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의식에 관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다. 때문에 심리학의 기초 이론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남아있다. 이 탓에 조금이라도 심리학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융은 몰라도 프로이트는 알 수밖에 없다. 루이 알투이세르나 라캉 등의 학자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의의를 무의식을 논할 수 있는 과학을 성립하는 데에 있다고 평한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심리학의 일부로 편입시킨 것은 생존의 문제였으며, 정신분석학의 가치는 심리학 내에서의 학문적 성과보다는 오인의 구조를 이론화시키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류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신경학적 연구를 시도했다. 이런 얘기죠. 철학계에서, 현대에서 학문적으로 진지한 연구의 대상으로 프로이트가 등장하는 공간은 인문학과 철학사이다. 이 영역에서 프로이트를 중요하게 다룬 것은 그때까지 터부시 되었던 성적인 화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프로이트의 저작이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 현대 철학의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프로이트를 주제로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프로이트를 이해하는 것이 그 철학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재미난 얘기인데, 여자들은 성기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말이죠. 남자는 이 페니스가 삐죽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삐죽 나온 것이 없다. 성기가 삐죽 나오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여자들이 이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프로이트가 한 것이죠. 교육학에서 그의 주장은 교육학에서도 매우 중요히 다루어지는데 아동의 발달 단계를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교육 철학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며 교육 심리학과 교육 철학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때문에 대학 교육학 커리큘럼에서는 몇 번이나 그의 이론이 다루어진다. 다만 그의 주장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론과 계승한 학자, 비판한 학자를 모두 배우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이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물론 심리학자라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 프로이트가 세운 이론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가 그겁니다. 뭐, 이 프로이트가 여러 가지 이제 아동의 발달 단계까지 얘기하는 그런 교육적인 얘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프로이트가 말하는 교육적인 얘기가 실제 이
애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100%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 프로이트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프로이트 가계죠. 가계. 집안의 내력입니다. 성공한 학자라고 평가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놀라운 점은 가족들이 프로이트 바로 밑에 동생 율리우스랑 딸 조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0세를 넘거나 80세 가까이 장수했다. 어머니도 당대 무려 95세까지 장수했고 미국으로 이민가서 홀로코스트 피해를 안 받은 여동생도 97세까지 살았을 정도. 홀로코스트 피해를 받아 죽은 여동생들도 80세 언저리까지 장수한 것을 보면 홀로코스트 피해를 받지 않았다면 1940년대 후반까지 생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이트 가문의 사람들이 다 장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 가문의 사람들은 전부 장수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26 아이들 중 넷째 에른스트는 건축가로, 막내 안나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하다. 한편 프로이트의 여동생인 안나 프로이트의 아들, 다시 말해 프로이트의 조카가 언론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베네이스이다. 그는 심리분석을 이용한 선동 및 광고에 능하여 프로파간다의 대부로 불렸으며 심지어 게벨스마저 그의 방식을 배우려 노력했다고 한다. 근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정신분석학과 언론을 창시한 후 널널한 집안. 에드워드는 과테말라 전복에서도 상당히 관여한 선동가로 히틀러가 그를 섭외하려 노력한 것은 유의 빅데이터가 의미심장하다. 게벨스. 여러분, 게벨스는 나치의 선동가잖아요. 나치의 선동가. 이 사람도 언젠가 내가 다뤄볼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사람도 언제 다룰는지는 모릅니다. 너무 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 게벨스는 그 나치의 선동가입니다. 나치의 선전 선동가였죠. 게벨스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에서는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가 있고 카를 융이 있고 오톨랑크가 있고 자클 라강, 에드워드 베니스, 에릭 에리슨, 뭐 아르투어 슈니칠러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프로이트로부터 그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카를 융. 언젠가 이 카를 융도 내가 그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가 언젠가 들려는지는 그 확실히 알 수가 없죠. 뭐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프로이트의 후계자로서 자기 비인정신 분석학교의 학교장을 맡아 이끌 예정이었지만 프로이트의 성이론이 인간의 정신 현상을 전부 설명하기엔 범위가 좁다고 판단해 갈랐었다. 카를 융 문서의 프로이트 목록 참고. 그러나 프로이트의 성이론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적용 확장시켜 인간의 생물학적 무의식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어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이트 당신에 비하면 나는 놀라운 물고기를 낳기 위해 매단 작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참 이게 너무 그 아인슈타인이 겸손한 얘기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프로이트를 이렇게 비행기를 태우고 자기는 낮추는 이렇게 겸손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후 우리는 지구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마르크스 이후 우리는 인간 주체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인간 주체는 중심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루이 알투세르. 프로이트는 작가이고 정신분석학은 문학이다. 작가 프로이트의 위대함은
그의 글 속에 드러나 있다. 그에게는 신앙도 꿈도 인류의 의미나 임무도 문제되지 않은 광대한 무한까지 나아갈 용기가 있었다. 슈테판 츠바이크. 그는 새로운 신화를 창조했다. 그의 사상의 매력은 실제 신화의 매력과 닮아있다. 모든 고통은 단지 기본적인 고통의 반복을 표현할 뿐이라고 단언할 때가 그런 경우이다. 루트비 비투겐슈타인. 루트비 비투겐슈타인. 이 사람이 이제 루트비 비투겐슈타인인데, 철학자죠, 철학자. 시인들은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인들이 당신이 그래서 시를 읽게 될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가 유명하죠. 헤르만 헤세도 뭐 언젠가는 꼭 하겠습니다. 데카르트, 칸트, 마르크스, 헤겔, 그리고 몇몇 저자들은 넘어설 수 없다. 그들은 진정한 연구 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 역시 넘어설 수 없다. 마르크스, 칸트. 칸트는 모르겠는데 이 마르크스는 내가 했죠. 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 어떤 사람도 프로이트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하고 진부함이 없다. 그리고 그의 모호한 알 수 없는 구석이 그의 첫 인상을 결정시킨다. 카를 융. 여담. 아편 중독자 친구에게 코카인을 권한 후 조금 중독 증세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자 바로 코카인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유명해졌다. 그런데 친구는 아편과 코카인에 함께 중독되어 사망하고 말았다. 본인도 담배를 끊기 위해 코카인을 했다가 담배와 코카인에 함께 중독되었다. 다만 19세기 말에도 코카인의 부작용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1886년에는 본인도 복용을 중단했으나 흡연은 해롭지 않다고 여기서 계속했고 결국 구강암으로 사망했다. 코카인을 하다가 이제 중단했다는 거죠. 코카인의 그 해악을 알기 때문에 중독했다. 처진 미나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심에 시달렸는데 같이 여행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처제를 아내로 소개한다거나 2006년 호텔의 안방에서 투숙한 기록이 발견되어 더더욱 논란이 되었다. 2006년에는 말이죠. 2006년에는 이 프로이트가 처제하고 호텔의 한방에 투숙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쓴 책은 알기 쉽게 쓰여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번역판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난연 말로 쓰여져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알기 쉬우면 심리학스럽지 못하다면서 용어를 고상하게 바꿨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문제는 최초로 프로이트 전집을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제임스 스트레이치에게서 시작되는데 사실 자아와 초자아, 이드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프로이트가 쓴 원문에는 자아는 ICH, 초자아는 우버 ICH, 이드라는 이드는 ES라고 되어 있다. 번역하자면 나, 초월, 초월라, 그거이다. 이 단어들은 독일어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이다. 사실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독일어로 쓰여진 다른 사상가들의 글은 한국어보다 훨씬 읽기가 쉬운데 영어나 프랑스어가 고급 단어로 갈수록 일상 언어보다는 라틴어, 어원의 단어가 많아지는 데 반해 독일어의 추상명사 등은 일상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딱히 프로이트뿐 아니라 대다수 독일 철학 용어들이 다 그렇다. 이 부분은 한자어로 추상적인 개념을 정립하려는 학계 경영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인문학의 저자들이 구글 엔그램 뷰어를 이용해 지난 200년 동안 가장 유명했던 사람을 선정했는데 프로이트가 3위였다. 대단합니다. 200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까지 사람들을 통틀어서 누가 제일 유명하냐. 요 10명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 프로이트가 세 번째에 들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1위는 아돌프 히틀러가 제일 유명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카를 마르크스, 세 번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3위에 올랐다는 거죠. 4위는 로널드 레이건.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오시프 스탈린. 여섯 번째는 블라디미르 레닌. 일곱 번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여덟 번째는 찰스 디킨스. 아홉 번째는 베니토 무솔리니. 열 번째는 리하르트 바그너 순이었다. 그럼에도 정신의학 방면에 문외한인 인문학자들에겐 프로이트의 저작이 융이나 아들러 락항의 저작보다는 접근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사실 프로이트는 학생 시절부터 돈키호테를 원문으로 읽고 해석할 만큼 인문학적 소양이 높았고, 인문학자들에게 생소한 정신의학적 용어를 제시하기보다는 신화나 문학작품 속의 인물에서 개념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인문학 방면에서는 프로이트가 융이나 락항보다는 더 많이 인용되는 편이다. 그 외에 다른 정신분석가 학자들은 관련 지식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정치적으로는 별다른 언급을 남기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사라예보 사건 이후 오스트리아 제국이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라자 이를 지지하며 암살당한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를 비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뒤 오스트리아가 나치에 합병되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영국으로 망명했고, 나치는 그의 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고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 분석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 반면에 순수 게르만 혈통이던 융의 이론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가르칠 수 있었다. 뱀장어의 생식을 연구한 적이 있었다. 1876년 이탈리아 항구 도시인 트리에스테에서 뱀장어 400마리를 해부해가며 뱀장어의 1위를 찾았다. 그 참 프로이트가 별 연구를 다 했네요. 뱀장어에 관한 그 생식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최면술로 히스테리를 치료하기로 명망이 높았지만 막상 최면은 잘 걸리지 않거나 치료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고 한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과거에 빈에서 무시당하던 최면술을 좀 더 연구해 보려고 프랑스의 낭시로 유학을 간 적이 있다. 그때 현지 의사들이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격려하던 것을 떠올리고 환자들이 히스테리 원인이 되었지만 기억해내지 못했던 사건들을 기억해내도록 격려하여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식으로 본인의 치료법을 발전시킨다. 최면 치료술. 그래서 내가 그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 최면술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혀 나는 최면에 걸리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안 걸리더라고.
최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더라고. 최면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최면을 받아보려다가 최면이 안 돼가지고 말았죠. 25번? 안나 프로이트. 이 프로이트의 딸이네요. 프로이트의 딸그 안나 프로이트는 1895년에 태어나가지고 1982년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982년에 사망했으니까 최근까지도 생존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버지 연구를 돕느라 결혼을 하지 않았다. 여성 파트너 도로시와 40년간 살았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은 여자들끼리 이제 그 40년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홀로코스트로 사망한 사람이 있네요. 레기나 데보라. 홀로코스트로 사망했다. 마리 프로이트 홀로코스트로 사망했다.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알잖아요. 그 나치 정권이 그 저지른 그런 그 죄악인데 그뭐 가스실에다 유대인을 많이 집어넣고 거기서 가스를 투입해 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던 학자들이 있는데 이 학자들이 알프레드 아들러, 카를 융, 오토 랑크, 자크 라강, 에드워드 베네이스, 안나 프로이트, 에릭 에디슨, 아르투어 슈니첼러 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카를 융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 제자로서는 카를 융이 제일 유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언젠가는 내가 이 카를 융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되려는지는 여기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죠. 관련 어록. 프로이트 당신에 비하면 나는 놀라운 물고기를 낳기 위해 매던 작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예,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겸손하게 얘기를 한 거죠. 코페르니쿠스 이후 우리는 지구와 우주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마르크스 이후 우리는 인간 주체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인간 주체는 중심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루이 알투이세르. 프로이트는 작가이고 정신분석은 문학이다. 작가 프로이트의 위대함은 그의 글 속에 드러나 있다. 그에게는 신앙도 꿈도 인류의 의미나 임무도 문제되지 않는 광대한 무한까지 나아갈 용기가 있었다. 그는 슈테판 츠바이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새로운 신화를 창조했다. 그의 사상의 매력은 실제 신화의 매력과 닮아있다. 모든 고통은 단지 기본적인 고통의 반복을 표현할 뿐이라고 단언할 때가 그런 경우이다. 루트비 비투겐슈타인. 시인들은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인들이 당신이 그래서 시를 읽게 될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참 유명하죠. 언젠가 그이 헤르만 헤세를 꼭 내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 그때가 언제가 되려는지는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 어떤 사람도 프로이트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하고 진부함이 없다. 그리고 그의 모호한 알수 없는 구석이 그의 첫인상을 결정시킨다. 카를 융.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편 중독자 친구에게 코카인을 권한 후 조금 중독 증세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자 바로 코카인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유명해졌다. 그런데 친구는 아편과 코카인에 함께 중독되어 사망하고 말았다. 본인도 담배를 끊기 위해 코카인을 했다가 담배와 코카인과 함께 중독되었다. 다만 19세기 말에도 코카인의 부작용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1886년에는 본인도 복용을 중단했으나 흡연은 해롭지 않다고 여겨서 계속했고 결국 구강암으로 사망했다. 이 프로이트가 굉장히 그 아주 골초였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프로이트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코카인은 그때도 해롭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프로이트가 코카인은 중독을 끊었는데 이 담배는 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담배는 금연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말이죠. 그 처제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2006년에 한 호텔에 처제와 함께 호텔에 투숙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 남녀가 한 호텔에 투숙했다는 건 뭐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뻔할 뻔자잖아요. 그 한 방에서 밀폐된 한 방에서 모르겠어요. 뻔할 뻔자죠. 근데 여자가 누구냐? 자기 부인도 아니고 처제라는 거죠. 여기인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0년 동안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이제 10명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 10명에 이 프로이트가 세 번째로 올랐다는 거죠. 그 이걸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인문학의 저자들이 구글 엔그램 표를 이용해 지난 200년 동안 가장 유명했던 사람을 선정했는데 프로이트가 세 번째였다. 첫 번째는 아돌프 히틀러, 두 번째는 카를 마르크스, 세 번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네 번째는 로널드 레이건, 다섯 번째는 이오시프 스탈린, 여섯 번째는 블라디미르 레닌, 일곱 번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여덟 번째는 찰스 디킨스, 아홉 번째는 베니토 무솔리니, 열 번째는 리하르트 바그너는 그 음악가죠. 그럼에도 정신의학 방면에 문외 아닌 인문학자들에겐 프로이트의 저작이 융이나 아들러, 라캉의 저작보다는 접근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사실 프로이트는 학생 시절부터 돈키호테를 원문으로 읽고 해석할 만큼 인문학적 소양이 높았고 인문학자들에게 생소한 정신의학적 용어를 제시하기보다는 신화나 문학작품 속의 인물에서 개념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인문학 방면에서는 프로이트가 융이나 라캉보다는 더 많이 인용되는 편이다. 그 외에 다른 정신분석학 학자들은 관련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정치적으로 별다른 언급을 남기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사라예보 사건 이후 오스트리아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이를 지지하며 암살당한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를 비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뒤 오스트리아가 나치에 합병되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영국으로 망명했고 나치는 그의 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고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 반면에 순수 기름만 혈통했던 융의 이론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가르칠 수 있었다. 이게 좀 색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뱀장어의 생식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 프로이트가 뱀장어, 여러분 뱀장어라는 이 물고기 알잖아요.
뱀장어에 대한 연구도 했다는 겁니다. 1876년 이탈리아의 한 구도신 트리에스테에서 뱀장어 400마리를 해부해 가면서 뱀장어의 이리를 찾았다. 별걸 다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프로이트의 딸 안나의 남편인 일라이 베네이스는 프로이트의 아내인 마르타 베네이스의 오빠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이 때문에 프로이트가 융을 하도 밀어주고 융도 정신 분석학의 세계화를 주장하며 이것저것 간섭하자 취리의 융파벌과 빈에 있는 프로이트의 다른 제자들이 엄청나게 싸우기도 했다. 결국 양쪽 모두의 중심 인물이었던 빌헬륨 슈테겔, 알프레드 아들러, 카를 융 등이 모조리 독립하면서 프로이트만 남았고 그 재결합의 기회마저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프로이트가 얼마 못 가 사망하면서 날아가고 말았다. 다만 독일 철학은 다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애초에 쓰는 말이 쉽다고 그 사유의 깊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닌데다가 기존의 개념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별 망설임도 없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 버린다. 이런 경향은 재야라고 어디 가는 것이 아니어서 80년대 수탁에 번역되어 90년대 초까지 출판되던 사회주의 관련 철학서는 차라리 대학교 교재가 읽기 쉬운 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38분을 경과했는데요. 이 프로이트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프로이트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이트는 심리학자로서 또 유명했지만 그것뿐이 아니란 거죠.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그 철학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어찌되었던 간에 프로이트 이론이 전부 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심리학의 한 심리학의 한 저명한 한 그런 인류의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완전히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꾸 말을 이제 더듬네.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슈바이처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9분을 경과했으니까 이제 거의 40분이 되어 가고 있네요.